해군 그 수당을 깎았는데 코로나 지원 때문에 간부 수당을 734만 원씩 깎았다는 거예요. 아니 해군 장교들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깎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 해군 대위 기준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734만 원이 예. 그 시간의 그 무수당이 지난 7월 달부터 삭감이 됐대요. 예. 그러니까 이 봅시다. 해군 대위 월급이 예.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그런데 연간 734만 원의 수당을 깎았다. 이거는 말이야. 이 정권이요. 예. 제바달 짓이에요. 그 해군이 있잖아요. 예. 저 육군 공군 다 고생하죠. 예. 경찰도 고생하고 소방 공무도 고생하고 제보위 부분들 고생하는데 특히 해군은요. 예. 제가 평생 그 저 해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예. 예. 군함이 1년에 말이죠. 반 이상 바다에 나가 있다고. 아, 그러면은 죽으면 자, 가져가고 일단 헤어지잖아요. 가져가고. 그죠. 1년에 반은 가져 얼굴을 못 봐. 텔레비도 안 나와. 텔레비도 안 나오고 야구도 안 나오고 사람 돌아버린다고. 그다음에 이게 자연 환경이 바다가 얼마나 별상해요. 예. 폭풍이 불다가 잔잔했다가 파도가 일다가 말이죠. 예. 또 안개 끼죠. 그래도 항해 장애물 암초 이거. 예. 이 자연하고 싸워야 돼. 예. 해군이 예. 예? 김혜수 제동님 이거 저 페이스북에 그런 글로 너무 공감해. 해군은 네 가지 적과 싸운다. 자연하고 싸운다. 예. 그다음에 소음과 진동에 싸운다 이거. 배 얼마나 시끄러요. 엔진 계속 24시간 돌아가죠. 발전기 돌아가죠. 웅하잖아요. 또 파도가 배에 탁 선체를 때리면은 꽝 하는. 그게 적응 안 된 분들은 충격이 다 몸에 전달돼요. 예. 어 잠도 못 자. 예. 시끄러워 가지고. 돌아버리죠. 예. 예? 그런 게 소음과 진동에 싸워야 되고. 예. 그다음 또 뭐죠? 고독, 아까 뭐 가족 헤어진 거, 고독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적과 싸워야 되잖아. 적과 싸워야 돼. 이 네 가지, 예? 적과 싸우고 있는 예. 부분인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 아니, 육군 공군은 저 그대로 줘. 예. 초과 예. 저 근무수당 시간을 67시간인데, 법정상, 예. 법령상. 그거 다 인정하고, 하나도 삭감된 게 없어요. 근데, 해군만 지금 저 67시간을 해상 근무자 같은 건데 38시간으로 그 인정 시간을 줄였어요. 예. 육상 근무자는 20시간으로 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해군 육상 근무 해군 대위를 기준으로 해서는요. 예. 734만 원. 그러니까 원래 1046만 원을 받았는데 예. 예? 312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704 아까 말씀하신 대로 734만 원이 삭감됐다고. 아, 이거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최고 장교 중에 최고 수령 계급이야. 예. 대위가. 근데 소령부들은 그것보다 적어요. 예. 근무수당이니까 아무래도 저계급을 많이 챙겨주잖아요. 예. 근데 부사관들 있잖아요. 예. 최저 수령 그 계급이 해군 하사인데 예. 이 부사관도 말이에요. 예. 연간 489만 원 깎였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해군 하사 그 저 본부가 얼마 되겠어요? 아니 대위가 지금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예. 하사만 기껏해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은요 굉장히 잔인한 정권이야. 아 해군이 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 챙기지도 그리고 국방계획 뭐 2010 해가지고 2020 해가지고 장병 처우 개선한다고 말해요. 예. 지금 저 병장 월급이 말해요 100만 원씩 주잖아요. 예? 근데 예. 예? 예. 이 직업 구진을 예. 가족도 있는 지급 군인을 이렇게 홀대를 하고 말이에요. 예? 예.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해군을 이렇게 죽이는 거는 자 보십시오. 이거는 해군은 기술군입니다. 기술군이기 때문에 이 고도로 장기간 걸쳐가지고 고도로 숙련된 그 요원들이 많아져야지 해군 그 함정을 저기 유지 보수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안 되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해군을 떠나갔다 해경은 또 돈이 많대요. 해경은 그 저기 돈이 많대. 해군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전부 다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럼 잠수함이고 뭐고 저기 누가 운영하냐고. 제가 뭐 해군 생활 안 했으면은 예. 또 조금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예. 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작전을 하는데 국방부 감청 첩보도 예. 어? 해군에 일찍 안 알려주지도 않고. 예. 그런 게 완전 헛고생 한 거 아니야. 70시간을. 지금도 수색 작전하고 있다는데 해경과 해군이. 쇼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예. 이거 청와대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워낙 그 이것 때문에 대통령부터 욕을 많이 먹으니까 예. 수색하는 시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실종 북한이 불태운 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 그 쇼 좀 그만하고 어? 그다음에 이거 해군들 이렇게 가족하고 헤어져 가지고 그렇게 바다에서 고시하는 해군들 이렇게 홀다만 제 바다요. 나 진짜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 눈물은 나려고 그래. 이거 후배들 생각하니까. 아니 그 저도 그 해양대학을 나오고 배를 타고 상선 타고 뭐 이렇게 그 바다를 나가서 다녀봤기 때문에 이 해군이 얼마나 힘든지 이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다 나가서 고생을 안 해보시면은 뭐 모릅니다. 왜냐면 또 특히 우리나라 해군 배들이 요즘은 그나마 뭐 저기 만톤 넘어가는 배가 나오지만은 다 4천톤 5천톤 막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겨울철 되면요 이게 밥도 못 먹죠. 밥그릇이 확 날아가 버린다고. 밥그릇을 잡으면은 안에 있는 미끄러지잖아요. 국이 확 넘어가 버려요. 국이 그 해군의 저 예. 식기가 전부 접시로 돼 있거든. 예. 그래가지고 저 식탁에 테이블 보가 있잖아요. 예. 파도 칠 때는 물을 뿌려. 예. 그러면 이게 접시가 이게 물에 맞춰지게 예. 맞춰지게 높아져가지고 예. 바닥에 안 떨어지게 그죠, 하는 거야. 예. 그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접시를 쓰거든요. 예. 그 해보는 저 밥 텀부터 접시에 먹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 근데 이게 예. 파도가 마이를 치면은 막 접시를 붙잡고 이렇게 밥을 먹고 밥을 안 먹고 식사를 안 하면은 안 하면 안 돼. 하루 최소한 8시간 항해 단계를 써야 되고 예. 그다음 주간 중에는 또 가업을 해야 돼. 예. 그 해군은요 출동률 초과 근무 시간 무슨 월 67시간을 뭐 38일 웃기는 거고요. 예. 하루 종일 근무라고 보면 돼. 하루 종일 24시간 근무예요. 네? 해군은 24시간 근무. 예? 배에서. 그러면 이게 저 예. 파도가 치더라도 배물미가 나더라도요 예. 좀 책임이 먹어야 예. 이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그 근무를 쓰고 예. 하잖아요. 당직. 예. 그러한데도 이 수당을 갖다 이렇게 받는다? 더주도 마 하죠, 더주도. 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눈물 날라고 그래. 진짜 저도 뭐 옛날에는 뭐, 저, 빵, 그러니까 하도 오바이트를 하니까 나중에 먹을, 토할 게 없으니까 뱃속에서 시꺼먼 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저희 똥물까지 깨네. 뭐 그랬는데, 아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토하는, 토할 때 편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냥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입에 쳐놓고 삼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냥 빵이고 뭐고 그 밥이고 국이고 뭐 그냥 개밥같이 만들어가 그냥 술을 마시고 그냥 삼키는 거 씹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나중에 토할 때 속에서 피가 안 나오거든. 그 정도로 고생한다고. 근데 이게 제가 개인 생각이 수당 깎이 날 깜짝 놀랐는데 예. 제가 1992년 93년에 예. 그 해군 참모총장 수석보관을 했어요. 예. 대통령 때. 예. 그런데 그 참모총장 특이하게 수석보관 보던 거 저 최측근이잖아요. 예. 그 총장이 바뀌어 수석관도 바뀌는데 후임 참모총장이 아 그대로 근무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후임 참모총장 내가 1년 모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 이거 제가 그 문제를 좀 건의를 드렸거든. 해군 병력 문제 때문에 제가 인사에서 장교 인사 담당을 했거든. 예. 1년에 예를 들어 그 호위함이 두 초 예. 초계함 있잖아요. 천안함 같은 배 예. 그 초계함 총 28척이거든요. 예. 10척이 그에 인수를 받았다니까. 아, 조선소에서. 아, 그 다음에 이제 고속정 4척, 그 다음에 유도탄 기지대 3군데 창설, 이른바 정창설 부대가 엄청 많았는데 해군이 예. 병력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걸 다 충원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잠을 못 잤다니까 1년 동안 그 근무를 하면서 88년도에. 그러니까요. 이게 왜 해군 병력이 이렇게 없느냐. 정원, 정원이 안 돼. 이야. 국군 진짜 정원에 묶여가지고. 예. 그럼 육군이나 공군에서 줄여가지고 해군을 넘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한계가 왔어. 그래서 당시 김홍렬 참모총장이라고요. 예.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참.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청빈하고. 근데 이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예. 그 관리 대기함을 지정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해군 군함을 인수하는 배에다가 우선 여야 되니까 예. 충원을 해야 되니까 기존 군함 중에 좀 그 낡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노호함 예. 그럼 노호함인데 병력을 많이 그 저 타고 있는 배 있거든요. 예. 그 병력을 빼가지고 예. 최소한 부두에 관리만 시키고 예. 작지는 못하죠. 빼가지고 지었다니 그게 소위 관리 대기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도 청와대에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뉴스에 나와서 아니 해군이 병력이 없어가지고 멀쩡한 배를 예. 부대에 묶을 정도가 됐느냐 예.
그래가지고 겨우 그 저 정원을 조금 정원을 했어요. 한 예. 한 2천 한 800명 정도인가. 예. 그렇죠. 부사관들이 주로 많죠. 장교는 뭐 별로 늘어난 게 없고. 그래가지고 겨우 급한 거를 예. 어? 그 저 일단 배를 그 전력화를 시키게 되잖아요. 예. 조선 인수를 해서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해군의 병력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병력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뭡니까? 이게 예. 이 해군 군마면 저 해상에서 출동 나고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예. 육상에 돌아오면요 더 바빠. 서류가 산더미 처리고 정비 태세 유지하는 게요. 육상에 돌아 계속 야근 봐 10시 일한 12시 매일 근무를 한다니까요. 해군 장교들이 특히 그것도 그 뭐야. 근데 저... 그렇게 고생하는 해군 장교 부사관들을 갖다가 육상이든 해상이든 이 순항을 갖다가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 이렇게 네. 무자비하게 네. 예? 삭감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양심 있는 거냐 이거야.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군인이 돈 밝힌다고 핀찬을 줬대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 월급 깎아가 주지. 그러면 아니 청와대 강기정 뭐 정무수석이니 뭐 이 사람 지금 뭐 옵티머스니 라임이니 전부 다 비리 사건에 지금 연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청와대 간부들은 돈 밝히는데? 그러니까 다 뒷돈 먹고 이게 7월 달부터 삭감한 이유가 예.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 부족 230억. 예. 230억이 없어서 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야, 그게 지금 옵티머스 라임 뭐 옵티머스 이거 뭐 지금 그 권력형 비리 뭐 그 게이트로 지금 막 그거 뭐 조단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조간 넘잖아 조가. 그죠. 그거 하나만 잡아가지고 그 구상권 청구하면 그렇게 뭐 코로나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더라고. 230억이 없어 이 해군 저 간부들 이렇게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그거 다 환수하면 이건 뭐야 2300억도 마련 안 하겠다. 야 이거 이거는 그 가족이 현역이 뭐 전화를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예. 해군 가족이 그걸 저 아는 국회의원이 있었겠죠. 예. 그 저 여당,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것도 국회 국방위원 하는 예, 예. 의원실에 전화를 하니까 예.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냐. 아, 군인이 무슨 걸 돈을 밝히냐고. 그리고 뭐, 어? 군인이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면 수당 지급하나? 야간 전투하면 다 돈으로 계산해 주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냐. 야, 국회의원들 진짜 이게, 이제.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 예? 국회 그 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말라 떨어도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 참 그 안타깝네요. 네. 그 참 한번 저 실상을 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다. 아 이 정도는 위로를 해야지. 이거는 의도적으로 삭감한 거면 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저기 못 굴리게 해군 함정을 못 굴리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 해군이 적겠냐 이거야. 네. 아니 근데 북한 북한보다 해군을 눈치를 더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군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면은 예. 자기 보호하잖아. 그죠. 북한군보다 안 챙긴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저기 뭡니까 북한군은 못 믿고 한국군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북한군은 총 주면은 지한테 쏠까봐 겁이 나고 가지고 총알도 못 주는데 한국군은 절대로 안 쳐들어온다 이거지. 그래서 또 저 열받치는 하나 더 있어요. 지난 8월달에 그 왜 9월달에 그 저 한미연합 예예 지휘소 훈련을 했잖아요. 예예. 그것도 훈련도 엄청 줄여가지고 예. 제대로 기동 훈련도 안 해. 지휘소 훈련만 하는데 예. 근데 해리스 대사가 그래도 한미연합이 이제 정규 훈련을 예. 연합 훈련을 한다니까 해군에서도 가장 그 긴장도가 높은 예. 해군 이함대 사령부 예. 한번 방문해서 격려하고 싶다 예. 그리고 연락을 하니까 해군에서 뭐 당연히 아이고 그냥 아이고 고맙다고 예. 당연히 방문 승인이 되는데 예. 국방부에다가 보고를 했는 모양이에요. 아, 예. 근데 국방부에서 또 뭐 청와대가 보고를 했겠죠? 예. 당연히. 인가 취소. 취소. 방문 취소. 야 그래가지고 그 핑계가 예. 코로나19 방역 핑계를 댔대요. 아이고, 저 소리 하고 있네. 실제로는 중국하고 북한 예. 눈치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본체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요, 지금 한미동맹 균열이 예. 심각하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뭐 며칠 전에 그 미국 갔다 왔잖아요. 예. 안보실장도 만나고, 예. 그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 저, 홍피오 국무장관도 만나고, 뭐 사진도 보도가 됐는데, 예. 이 동맹균열이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전선을 계속 대통령부터 뜯으니까, 예. 무슨 비핵화도 안 되고, 어?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 이런 거 자꾸 떠드니까 예. 아 비핵화도 안 되는데 무슨 그걸 전작권 전환을 하며 공존선을 예. 하느냐고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리고 커드에도 저 대중국 봉쇄 뭐 인도태평양 전략 예. 거기 요구를 했는데 아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예. 이 네 나라는 돼서 예. 그래 일본서 그 저 컴퓨터까지 와서 회의도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오게 되는데 취소해 버리고 안 오고 그죠. 삐걱삐걱해. 동맹의 균열이요. 예. 피해가 날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저 갈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폼페오 장관이 종전선언은 비핵화하고 따로 노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근데 이수혁 주미 대사가 뭐랬냐면, 야 70년 전에 동맹 미국 선택했다고 우리가 지금도 미국 선택해야 되냐, 이 뭐야 동맹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저 명식 주한 미 동맹국 대사가 예. 그분 또 해리스 대사 미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잖아요. 예예. 해군 저 사성 제독 출신이잖아요. 예. 그 해군에 대한 또 애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군 가고 싶죠. 또 예. 흑연화훈련 한다니까. 아, 그거를 거절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완전 동맹, 한미동맹 균열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이번에 그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을 미 국방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공동성명도 안 나왔죠? 미국 측에서 이제 뭐 취소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 안보 협의회를. 예.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매년 예예.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예예. 공동성명이 안 나온 안보 협의회는 역대 처음. 그러니까는 그 뭐 들리는 이야기 하면 미국 그 국방장관이 한국 국방장관한테 야 씨 이따 보러 할 것 같으면 다 때려치우라고 꺼지라고 그렇게 뭐 그 근데 뭐 이렇게 시끄러운데 수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예. 그거 가는데 왜 그 공중급기를 타고 갔죠? 그러니까요. 참 웃기는 거야. 정신 빠졌어, 정신 빠졌어. 아, 지금 그냥 대통령 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한국 공중급유기는 공중급유하려고 산 거지. 지가 타고 다니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네. 어? 한 대, 근데 3천억이 넘는, 그 4대를 도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한 대가 빠지면 전력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중급유기도, 예. 그게 그 공중급유 그 관제하는 이런, 예. 아직 제대로 양성이 안 돼가지고. 예. 운용이 뭐 한 절반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미군 거 미제 그 보잉 거 샀으면은 미국하고 같이 훈련하면 되는데 유럽 거 사오니까는 그 훈련이 됩니까? 미국하고 장비가 틀린데. 그러니까 이게 상호 운용성이 있거든. 상호 운용성. 나는 우리가 조금 그 하더라도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하는 게 한미 연합 동맹 체제잖아요. 군사 동맹. 예. 그러면 무기 체계간에 서로 그 연동이 돼야 되거든. 그죠. 예. 그게 상호 운용성이라고, 그게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내가 이제 합참 중립 근무할 때 한미 상호 운용성 위원회 그 내 간사도 했다니까. 예, 예. 내가 근무했던 합참 전력기획과가 업무 중에 그게 또 들어 있어요. 예. 주로 이제 전력기획 해가지고 저 그 합동 전략 목표 기획서 예. 오개년계 이거 수립하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부터 소요가 다 타는 거예요. 예. 그 국방부가 가면은 국방 중기계획에서 이제 예산을 다 가지고 이 집행이 되는 건데. 예. 왜 그랬지 않나? 이거, 공동급여 우리가 미국제가 아니잖아요. 미제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냥 미제를 사야지 같이 훈련하면서, 야, 이거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라고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제동님하고 저하고 핸드폰이 똑같이 갤럭시고 하면은 뭐, 그러면 우리가 그 배터리 충전기가 제가 없어도 제동님 거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비 우리나라 뭐 장비 군용 장비들이 부품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미군한테 가가지고 야 그거 좀 빼줘라 해가지고 그 빌려가지고 그 빼 쓸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유럽 거를 사오니까 이런 또라이 같은. 하여튼 하도 제가 이번에 오늘 방송은요 열이 받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옛날 근무했던 해군 생활을 하면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아, 해군이 적이 아닌데, 예, 왜 이렇게, 예. 개밤에 도토리 다니고 말이야, 어? 그 다음에 심지어 수당까지 깎아가지고, 예. 그 불쌍한 우리 해군 장병들, 어? 고생하는 장병들의 소위 쪽박이다, 쪽박. 예. 쪽박까지 그냥 깨뜨리냐, 이거야. 뺐나,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조선일보의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해가지고, 야, 주적을 죽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야, 김규라 작가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올해 방송됐는데. 이게 지금 말이 맞잖아요. 주적을 죽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주적인 북한군은 주적을 예. 빼고, 예. 예? 그 주적을 사랑하는 거야. 예, 예. 대신에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 지휘를 받는 부하들은, 부하들은 특히 해군은 완전 적도 아닌데, 네. 이렇게, 예? 참바 핀실을 취급을 하느냐, 이거야. 네.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야, 있을 수가 없어. 아니, 그리고 작전을 하는데 왜 정보를 안 줘? 그러니까. 내가 해군 참모 총장한테, 참, 부속중 총장이나 이종호 해군 작전사령관 같은 후배들은, 뭐냐, 그, 사람들이 착해가서, 아, 제가 좀, 한번 했어요. 아니, 뭐, 내가 이러면 참 총장 못하겠다. 네. 작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사가 걸린 작전을 하는데, 네. 또 우리 국민을 구해야 되는데, 왜 그 정보 안 줬느냐? 네. 따져야지. 그러니까.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 이거 아, 이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저는 해군생활, 근데, 최아주, 네. 어디, 가장 충직한 집단이 대한민국 해군. 네. 나 해군이라 생각해요. 진짜 정직하고, 어? 조금만 잘해줘도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 몸을 살아서 밤잠 안 자고, 어? 충성하는 네. 집단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국민을, 예. 불쌍한 해군 그 간부들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저 홀대를 하느냐. 그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해군이 적입니까? 예. 해군이 부하 아닙니까? 부하.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부하 아닙니까? 근데 왜 해군이 이렇게 정보도 안 주고 말이죠. 작전 좀. 그 다음에, 어? 그렇게 환경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장병들, 육공군도 안 깎는, 시간에 근무수당을 해군만 그렇게 깎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주한미 대사가 해군 부대 방문해서 격려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대통령 지시 안 한 겁니까? 아니, 뭐, 확인 좀 해보세요. 네. 국방부 왜 그래 조치했는지, 청와대 안보실장이 왜 그래 조치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양심 있으면은.